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라북도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7도, 전주 25도, 진안 24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이번 주 내내 이어져 오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무주군이 사과를 주제로 2014년에 문을 연 사과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5년이나 됐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요. 볼만한 것도 없고 체험시설은 거의 가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주군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33m 높이의 태권 부위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82억 원을 들여 2014년에 준공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입니다. 사과체험과 전시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1층 전시관은 아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전시물도 변변치 않아 사과 포장재와 빈 상자가 전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사과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워낙 찾는 사람이 적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여 주위만 이래 둘러보고 놀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가고 이렇지. 다른 데 가서 특히 뭐 하는 건 그렇게 없는 거 같고. 활용 방안이 좀 그렇더라고 평상시에는. 2층에는 사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지만 테마와도 맞지 않는 호두 전시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호두 판매대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과 체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이 시설에서 나온 체험 수입은 한 푼도 없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위를 받아서까지는 또 얘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먼 거리라. 무주군은 시설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접하지 않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82억 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은 7년 전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지역이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를 겪었는데요. 군산시가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옥회천 정비 사업에 나섰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하룻밤 사이에 300mm 가까운 비가 군산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시뻘건 흙더미가 아파트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예, 새벽 4시 정도에 그 안내 방송이 들렸거든요. 들려가지고 뭐 차량 이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긴급 나와서 대피를 하고 했습니다.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포천이 있었지만 워낙 많은 비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경포천이 한계를 보이자 지난 2012년 도심 인근의 옥회천을 정비해 침수 피해를 막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옥회천의 폭을 10m에서 60m로 넓히고 배수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포천과 옥회천 두 곳을 이용하면 물빠짐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설계만 마쳤을 뿐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천억이 넘다 보니까는 뭐 도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심의하고 또 이제 기재부까지도 심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옥회천 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2020년쯤 가능한 상황.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마칠 시점에 첫 삽을 뜨게 되는 셈입니다. 도심 지역 침수 피해를 막겠다며 추진한 옥회천 정비 사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15명으로 고용 비율은 2.7%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의무 채용 기준 3.4%에 못 미칩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해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맞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거기에도 직무 교육 받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일부 기업과 기관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1991년부터 시행됐지만 해마다 전북에서는 100곳이 넘는 기관과 기업이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벌금 형태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대병원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저기 그 취업문 앞에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서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고요.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북에 있는 15세 이상 장애인은 1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3%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체감할 수 없는 구호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지난주에 개막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남원시가 석 달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반디의 꿈, 산골 생태도시 무주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주 개막한 제23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반딧골 전통공예촌과 남대천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반디 판파티, 남대천 생태방류 체험, 신비탐사 등 다양한 환경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원시가 이달부터 석 달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악성민원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에게 심리검사와 대면, 전화상담 등의 전문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인에게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 센터가 정읍시 시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니어 센터에는 경로당과 소규모 복지센터 등이 입주해 취업 정보 제공과 건강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강소영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장수군이 여행 전문가를 초청한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팸투어에서는 논개사당 답사, 사과 수확, 사과즙 가공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수군 여행 후기를 블로그 포스팅과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사실상 승인돼 오늘 국토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는 전주시 팔복동과 여의동, 고랑동 일대 65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2,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탄소기업 71곳과 관련 연구기관 21곳이 입주해 2,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자사고에 대한 전국적인 재지정 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지난해에 고교체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대학 정보공시 결과 전북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난해에 받은 장학금은 한 명당 32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만 원가량 적습니다. 학생 한 명당 장학금이 가장 높은 곳은 452만 원, 가장 적은 곳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장 영향력이 큰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 전북 의원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모두 15명인 예결위 소위는 11월쯤 정당병 시도별로 안배해 구성되며 2016년 김광수, 2017년엔 안호영, 정운천,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운천 의원이 참여해서 전북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예결위에 들어간 김광수, 안호영, 이용호, 정운천 의원 중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호남 몫으로 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 태권도의 날 기념 행사가 다음 달 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기념식을 내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성공을 위한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의 날은 1994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